곳곳에서 나오는 연쇄 감염 여파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충북에선 이달에만 8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미 40명 이상이 확진되면서 한 달 확진자 발생이 역대 최다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에 이어 또다시 집단 감염이 나온 충주의 한 사우나. 지난 13일 이곳을 이용한 20대가 확진된 뒤 일주일째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주의 한 마트와 관련해서도 한 달 가까이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가 20명을 넘었습니다. 충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충북에서 유일하게 거리 두기를 4단계로 올렸지만 기존 연쇄 감염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근원을 가정과 직장, 출입장소 등에서 찾아 소멸시키고 나면 새로운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여 확산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주에서도 보름 넘게 맥주집 관련 확진자가 추가되는 등 감염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곳곳에서 이어지는 산발적 감염으로 충북에선 이달에만 8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지난해 12월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지난해에는 병원과 요양원의 집단 감염인 반면 최근에는 상당수가 가정과 직장 내 전파로 확인됐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함께 돌파 감염 사례도 잇따르면서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감염자는 주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감염 속도도 크고 전파력도 강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 같은 공간 내에 있으면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는 조만간 거리두기 강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